길을 잃어버린 지난 날의 꿈처럼 그리워하는데. 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전 세계 곳곳에서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를 기다려주신 우리 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정말 한국 기준으로 정말 이제 아 가을이 활짝 열렸다. 물론 이제 보니까요, 이 가을의 초입에 예, 뭐 태풍도 오고 미국도 허리케인 와가지고 뭐 피해가 굉장히 많다 그러시죠? 이 방송 이제 미국 동부 남부에서도 많이 보시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다 안녕하시라고 믿습니다. 가을의 초입에서 만나 뵙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막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탈리아에서는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커피를 미리 계산하고 가는 맡겨둔 커피라는 의미의 카페 소스페소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죠. 커피가 삶의 일부인 이탈리아만의 나눔의 방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커피를 함께 마신다는 건 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말 오전 이 아침 시간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여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혹시 주식 투자로 또 재테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3프로 상담소가 정말 조그마한 위로와 평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3프로 상담소를 엮어주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뭐, 네, 약처럼 먹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네. 아직도 아이스 커피. 야. 아니, 정신 차리려고 졸다가 마이크에 머리. 아,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맡고 싶게 됐어요. 아, 아닙니다. 저도 오전엔 따뜻한 거 먹었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같이 일하는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회식 같은 거 종종 했는데 이제 못해서 네. 이제 뭘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가 이제 커피 그 뭐 쿠폰. 기프트권 이런 네. 걸 드렸는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도 당황했던 게 회식보다 예. 그거 드리는 거를 더 좋아해. 백억만 배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간 난 뭘 위해 돈을 썼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이제 제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3프로 상담소 35번째 시간과 함께 하실 힐링싱어를 소개하겠는데요. 이분은 진짜 신인입니다. 5년 전쯤인가요? 가수들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듀엣쇼가 있었는데, 듀엣 가요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를 모셨는데 난 괜찮아를 불렀던 진주라는 가수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친동생이라고 하네요. 범진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범진입니다. 범진님은 항상 친구들이나 많은 분들 만나는 누나 잘 계시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누나 안부를 먼저 묻고 제 안부를 안 물어볼 때도 있더라고요. 네. 누나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누나는 이제 저기 정화예술대학교에서 이제 강의? 예, 이렇게 교수님 그러시구나. 하고 계십니다. 예. 2018년도에 부잣집 아들이라는 드라마의 OST 사랑이라는 건을 부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부르는 거였더라? 살짝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안 되는 걸 잘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아, 근데 목소리가 정말 감미롭으시네요, 진짜. 예. 근데 누나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음악 쪽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누나가 음악을 했을 테니까 나이 차이가 꽤 있으시죠? 예, 제가 누나가 넷인데요. 예. 저희 첫째 누나가 진준이 하고 제가 다섯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누나가 이 안 괜찮아라는 앨범을 97년도에 냈는데 예. 그때 제가 태어나서 이제 의자에서 매달려서 이렇게 그 안 괜찮아의 리듬에 맞춰서 늦둥이구나. 그 리듬에 맞췄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두 곡을 준비하셨는데 저희 누나는 난 괜찮은데 저는 괜찮아로 이번에 앨범을 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 누나는 예, 둘 다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괜찮아랑 예. 제가 최근에 냈던 싱글 어른이라는 어른이 어른이 예. 아 어린이 말고 어른이 네 어른이랑 예. 어린이 사이인 어른이라고 그렇군요. 제가 지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노래 기대하고요. 또 네. 간혹 범진님의 사연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네. 읽어보죠. 윤대현 교수님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남자 5년차 직장인입니다. 경제관념이 좀 부족한 편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만나 여자친구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식 투자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계좌도 만들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000이 깨지는 순간 저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모아두기만 했던 자금으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ETF 등 모두 아는 종목과 ETF 위주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계속 급락하여 계속 불안했지만 물타기를 네. 했죠. 결과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저점을 찍고 빠른 V자 반등이 되어 대부분의 큰 폭의 반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운이 좋았던 것임을 자각하고 노력하다 3프로TV와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좋은 방향성으로 공부하며 투자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자친구의 투자 방식인데요. 여자친구가 제 눈에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정보를 얻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 거는 텔레그램을 통해 소액의 돈까지 내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불법 리딩 수준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정보의 질도 떨어진 듯하여 좀 걱정이 됩니다. 주식 외에도 특정 네이버 카페에서 리츠 투자나 펀드 투자 등을 좋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카페 회원을 상대로 모집하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투자라는 게 정말 떳떳하고 좋은 투자라면 공개적으로 모집할 텐데 왜 인터넷에서 폐쇄적으로 자체 회원들에게만 좋은 투자 정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는지 이해가지 않았고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참고로 유료 텔레그램은 성과가 정말 안 좋았는데 계속 사용 중이고 네이버 카페를 통한 투자는 작년이 호황기여서 그런지 보장했던 수익률은 달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여자친구의 확신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리기가 애매한 점이 경제관념이 없었던 저에게 먼저 알려줬던 장본인이 여자친구인데다가 작년 호황기에 운 좋게 주식 성과가 좋다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도 됩니다. 또한 제가 김프로님, 박병창 부장님, 염승환 이사님, 박세익 전무님 등등 전문가였다면 몰라도 전문가도 아닌 재판이 틀린 게 아닌지 걱정도 되고 말을 해봐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 없는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 걱정대로 좋지 않은 투자를 여자친구가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사연을 보면요. 중간에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카페 회원을 상대로 돈을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는 불법입니다. 보장. 예, 수익률 보장이라는 표현 자체도 불법이고요. 네. 그 유사 수신 행위라고 해서 자금을 사적으로 모집하는 거 이것은 이제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뭐 정당한 제도권 안에도 많은데
꼭 불법 행위를 하는 곳에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죠.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뭐 뭘 하던 간에 수익만 내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논리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여자친구분한테 같이 듣고 계시죠. 뭐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냐, 이걸 지금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 요 제가 투자의 구루인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할 주식을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수익을 내기에 또 자신도 있다면 그냥 자신의 돈으로 돈을 벌지 왜 굳이 그 종목을 불러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직종을 갖고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고, 이 자체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또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를 폄하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지금 여자친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주식은 수익률 보장이라는 것도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지 딱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분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저한테도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목을 묻겠습니까? 정말 많이 묻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뭐 수익 낼 거 없냐? 이렇게 왔어요, 톡이. 그냥 투자자예요? 직원회사 직원이에요? 아니요, 그냥 직원. 투자자? 그냥 투자자가, 친구가. 네. 근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뭐라고 얘기하기 그러니, 뭐 이런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 좋다고 하더라. 뭐 가치도 그렇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답변이 제 질문이 다시 질문이 왔어요. 그래 지금 사? 얼마에? 딱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답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왜냐하면은 그거 그렇게 알면은 제가 제 돈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냈겠죠. 이거 확률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항상 자막이 그런 걸 넣잖아요. 자신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찾아다니는 거고 정보를 찾아다니려고 하시는 건데요. 요즘에는 오픈된 공개된 정보가 워낙 좋은 퀄리티의 정보가 많이 있고,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인사이트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이지 사실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여자친구분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6년간 증권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식을 똑같이 아무 주식이나 뭐 100개 종목 해놓고 던져가지고 맞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것처럼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많은 분들이 종목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친구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분이 얘기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경우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내가 롱런으로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회사 영업만 26년 한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이 정도 얘기하시면요, 여러분 좀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런 건 아직 확실히 배웠거든요. 수익률 보장 각서 쓰고, 네. 그죠? 네. 그런 케이스들 많았잖아요. 네. 이거 다 불법이고, 그런 거는 증권회사 직원이다 하더라도, 제도권 증권회사 직원에서 하면은 회사에서 그거 안 물어주죠? 회사에서 안 물어주고, 증권사 직원이 그런 행위를 하면은 징계받고 면직됩니다. 면직되죠, 면직.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증권회사 직원이 그런 걸 한다 하면 그 회사에 신고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뭐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런 것 해도 문제가 되는 건데, 수익률의 보장은 없죠. 보증도 없고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거기는 제대로 된 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명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나 그런 곳하고 투자를 같이 하고 계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자친구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참 어렵죠. 오늘 저도 이제 진료를 하고 왔는데, 이제 60대 남자분이 이제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배우자께서 많이 슬퍼하시는데, 그러면서 많이 울고 그러는데 안타까우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네. 설득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당신 아버님 돌아갔을 때는 당신도 그러더니 뭐냐 막 너무 섭섭해한다며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얘기 주셔서 이 논리로 설득할 일이 아니다. 그냥 슬프다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지 괴롭겠다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주시라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특히 이게 사랑하는 사이고 그런 경우에는 감정 소통을 먼저 해야 신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논리나 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여자친구가 이거 요번에 정보 믿고 투자했는데 손해봤네 이랬을 때 거봐 이러면 이제 사이 멀어지는 겁니다. 거봐가 나오기가 쉬워요. 근데 그걸 참는 게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 아유 어떻게 속상하겠다. 잘하기로 했는데 아유 당신이 내 스승인데도 이렇게 쉽지 않으니 그러면서 고를 때 살짝 섞는 거죠. 그런 쪽은 좀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잘하고 있지만 또 이런 들어보니까 이런 건 아예 좀 불법이래. 우리 함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본능과 달라서 몸에 사리가 생길 수가 그러니까. 있는데 직선 소통을 하면 사이도 나빠지고 효과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함께하자. 너무 힘들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확실히 효과는 있는데 본능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을 쓰는 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사실 기회이기도 합니다. 딱 내가 자기도 알거든요. 잘못한 거 상대방이 그랬을 때 한번 품어주는 거. 그때 진짜 내가 괜찮은 남자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법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것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지금 이렇게 걱정이 되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이면 같이 공부를 해보는 건 어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미도 있고 같이 종목 공부도 같이 해보고 박경창의 매매 기술? 공부를 좀 같이 하고 종목은 많은 우리 상품도 많은 종목도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같이 공부해서 우리 이번에는 이런 거 같이 해보자. 나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런 종목이 검색이 됐고 너는 어떤 게 됐냐? 그래서 거기에서 교집합을 어떤 걸 해보자. 그러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공부도 같이 해가면서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질적으로요, 투자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3프로 TV에 이렇게 성원도 해주시고 3프로 TV를 잘 활용하시는 거는 좋은데 3프로 TV가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을 책임지진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은 3프로 TV만 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겸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저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뭐 사면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렇죠. 이럴 때는 이런 투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여기까지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많이 참습니다. 그리고 잘 맞지도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근데 결국은 아무리 좋은 리포트 아무리 좋은 분석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의 판단과 결정과 실행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 결과도 여러분들의 거죠. 그래서 어떤 분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셔서 감사를 표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아는 굉장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은 우리 박병창 부장도 아실 수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면 그 회사 직원들한테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런 거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과하지 않아도 이렇게 떡을 하나 맞춰서 보낸다든지 그런 거 좋잖아요. 팔고 났는데 그 고기를 왜 챙기냐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좋은 일종의 뒤풀이가 되는 건데 정말 어떤 주식 잘하는 분에게 의지해서 물론 잘 이제 도와주는 가이드가 있으면 좋죠. 근데
묘하게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주식 잘하는 분도 많고 뭐 주식에 실패한 분도 많은데 희한하게 둘이 친구고 둘이 뭐 이물 없이 다 지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종목을 해도 부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되는 사람. 예. 그 희한해요. 그래서 예,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바로 쓰셔야지만 주식 투자로 마지막이 행복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과정 과정에는 의지도 되고 도움도 많이 받는데 결국은 예, 주식 투자를 통한 경제적인 부는 아주 예외적인 럭키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정말 정확한 판단 그 외에는 믿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3프로TV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실행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도록 그냥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소스, 리소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범진님은 예. 주식 투자를 해보셨어요? 아, 저는 주변에서 다 하는데 예. 저는 아직 그 정도로 갖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쌓이면 예. 하려고 이제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예.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입금이 툭툭툭툭 되면 그때 하려는 거죠? 예, 아직은 톡톡 되고 있어가지고 쑥쑥 될 때 이제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툭툭 떨어지도록 네. 저희가 응원하면서 네. 첫 번째 힐링송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시행착오를 담은 곡인데요. 어른이라는 곡 이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어른과 아이의 구분은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어른이죠. 뭐 심리적으로. 네, 본인은 뭐 어른이에요? 저도 뭐예요? 그러니까 어른과 어른도 아니고 어린인 것 같은데 또 어른인 것 같고 해서 뭔가 애매해서 저도. 우리 형님은 뭘 거, 어떤 어른 같아요? 어린이가 어른이 같아요. 어른이 같으십니다.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내가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님 그냥 그런 마음인 걸까? 나조차도 모르는 내 맘 알아주기만 바랬던 걸까? 조금 서툴게 전해진 말들이 너를 아프게 한 건 또 아닐까? 부어버린 마음에 신경 쓰인 밤 나는 잠들 수 없어 길을 잃어버린 지난 날의 꿈처럼 그리워하는데 나를 버리고 좀 더 단단해지면 그땐 나도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와우. 네. 와우 와우 와우. 어, 굉장히 그 음색이라고 하나요? 음색이 네. 굉장히 와, 네. 예, 살짝만 들었는데도 예, 마음이 가는 그런 좋은 음색을 갖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 가족 역인가 봐요. 아. 네?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예. 그 위에 그 큰 누나 말고 다른 분들도 음악하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어머님이 옛날에 주부가요대전 3관왕 하셨습니다. 아, 유전성이 중요하구나. DNA야. 지금 약간 부드럽게 부르셨지만 좀 센 것도 잘 부르시죠?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아, 약간 그런 것도 좋아하긴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읽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 선생님들께 귀한 조언을 얻고자 일교차에 코를 훌쩍거리며 펜을 들어봅니다. 저는 40대 중반 싱글 여성입니다. 10여 년 전 망막 색소 변성증, 시신경이 죽어가며 실명에 이르는 희귀병 진단을 받은 이후로 행동 반경에 큰 제약이 생겨 십거하다시피 집에서 머무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생활 말고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다 보니 혼자인 것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레 사회성을 잃어가는 제 모습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이랄까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급습한 이후 모두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주식투자에 뛰어들었을 때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3프로를 비롯한 다양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면서 종목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고 주식이라는 친구를 얻은 것처럼 정성껏 돌보았죠. 그 결과 미국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은 각각 약 50%씩 수익, 연금 주식 계좌는 약 20%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래저래 1억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운이 억수로 좋아서 매년 이 정도의 수익을 달성한다면야 상당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보수 속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신체적 제약과 불안정한 직장 생활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만약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나는 당장 어쩌나 싶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위안이 되지만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노후까지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침 저녁 늦은 밤 세 차례씩 3프로를 챙겨보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부합니다.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은 윤 교수님? 예, 아, 저도 치료가 뭐, 힘든 병인가 봐요. 예, 예. 이 저도 이제 병명은 아는데 이쪽 전공이 아니다 보니 근데 이제 이게 뒤에 카메라 찍으면 우리가 그 뒤에 그 빛을 인지하는 게 있어서 이제 영상이 잡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디지털 필름에 문제가 생기든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좀 어려운 병을 앓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이런 사연을 들으면 뭔가 솔루션을 원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랄까 연결, 뭐 위로, 뭐 공감 자체가 더 그래. 무의식에서는 더 어떤 사연을 보내신 이유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일단 너무 훌륭하시다. 왜냐하면 이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런 와중에 투자도 하셔서 지금 어쨌든 1억 버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지금 정말 쉽지 않은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매기신다면 진짜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삶을 네. 좋은 의지와 좋은 마음으로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저는 박수 드리고 싶고요. 제가 믿는 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이 궤적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사시는 분은 어떤 궤적으로 미래를 살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어려움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쁜 마음으로 또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 예쁜 궤적을 40대 중반까지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후반에도 그 예쁜 궤적이 네.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 뭐 이거는 뭐 요즘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너무 이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도 어렵지만 받는 것도 은근히 연습이나 노력이 필요한 수도 있습니다. 잘 주진 못하고 너무 받으려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반대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겠지만 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해서 너무 자기 마음을 닫지는 마시고요. 뭐 살다 보면 좋은 인연이 있다면 뭐 꼭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친구든 연인이든 뭐 그게 뭐 꼭 뭐 연애 관계가 아니라 뭐 동성 친구이든 이 사람과의 만남은 좀 풍성히 가져가는 게 예, 우리가 경제적 자립과 함께 외로움에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걸로 네.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기 인간관계를 제한하시지는 말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궤적을 볼 때 잘 사실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우리는 뭐 사실 그 박병창 부장님이나 저나 여러분 우리 윤 교수님이나 이 중년 남성들은 그죠? 야 뭐 이렇게 간은 괜찮나? 위는 괜찮나? 네? 또 허리는 괜찮나? 막 이런 걱정이 있지 눈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하는데 재작년인가 뭐 한번 그 저도 헬스 체크업을 하는데 약간 눈에 안압이 좀 높다. 네, 녹내장. 그래서 네네. 갔는데 약간 녹내장 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지. 그랬더니 백내장이 있고 녹내장이 있더만요. 인터넷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무서워지. 근데 진짜 녹내장은 완전히 이게 네, 엄청 심각한 네, 네. 거야. 그래갖고 아 그래도 그것도 큰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패친이면서 저희 삼프로 TV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시는 안과 의사님 네, 네, 계세요. 네, 네, 네. 정프로 이 안아 뭐죠 안구건조증에도 도움을 주신 분인데 네, 네, 네. 전문이신데 그래서 한번 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쫙 해보니까 녹내장은 아닌 걸로. 네, 네. 근데 네. 이제 약간의 프라블럼이 있는데 아무리 정도? 악화돼도 실명하고는 관련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수술하면 되고. 그러니까 퍼펙트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시리어스하게 걱정할 정도. 야, 근데 그날 있잖아요.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잖아요. 근데 네. 진짜 병원에 가봤더니 야, 안 질환을 그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네네. 많아요. 네. 특히 중노년층에 네, 많은 것 같아요. 뭐 황반 변성 네. 이 눈도 퇴화를 하거든요. 퇴행성 네.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주변에 뭐 눈 때문에 뭐 고생하지.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예전에 참 대스타셨죠. 지금도 이제 연출가로도 이제 활동하고 계신 송승환님. 네, 네. 송승환님이 이제 시력을 많이 그 잃으시고 계시다고. 네. 뉴스 또 사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눈 건강이 중요한데 제가 집사람한테 맨날 구사리 먹는 게 있거든요. 아 깜깜한데 그. 저 3프로 TV 좀 그만 보라고 계속 보니까 유튜브 그리고 깜깜한 데서 이렇게 맞습니다. 그 예, 셀폰 좋죠. 보면은 게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이게 뭐 렌즈를 계속 이제 당기고 있는 것만 되니까 좀 하루에 가끔씩 좀 멀리 봐서 좀 예, 풀어줘야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예. 근육을 당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멀리 보 형님 그 좋은데 이사 왔는데 오늘 바깥 구경 몇 번이나 하셨어요? 나는 근데 내 책상이 벽을 보게 안 돼. 손님들이 저 이 한강 풍광을 보게 해드린다고 내 자리가 네. 그걸 뒤로 하고 앉아 있어서. 한 달에 5분씩 꼭 보기. 이게 좀 뷰가 괜찮은 사무실인데 저는 그냥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안마 의자 요즘 효도 상품으로 팔리는데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효과지만. 우리가 계속 바쁘게 살아서 안마 의자에 누워 있는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잖아요. 예. 그 쉼의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어떤 선배 교수 얘기를 들었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뭘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잘 때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정말 안마 의자 있으면은 손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가끔 안마 의자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잘 때 거치대 또 해놓고서 잘 때 무조건 듣고 자거든요. 밖에서도 뭐 그래. 네. 항상 뭘 하긴 하는 것 같네요, 진짜. 한강뷰 5분씩 보기 제가 네, 제안드립니다. 박 부장님은 뭐 건강에 대한 뭐 이런 그 뭐랄까 그 두려움이랄까 뭐 그런 거 없으세요? 눈도 뭐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황반변성인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황반변성 네,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착잡하고요.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라 조언을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고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재테크를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이걸 하시면서 이것이 삶의 즐거움이 되고 행복함에 도움이 되신다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매이는 상황이 되면은
몸도 안 좋으신데 꼭 그렇게까지 자기 스스로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고요. 주식은 투자의 개념이 있고 투기의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분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니까요. 우리 주식 투자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투기의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하는 체리피킹을 한다든지 뭐 모멘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투기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투기의 개념으로 했을 때 스트레스 받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정말 말 그대로 투자의 개념으로 저축하듯이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일단은 노후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노후에는 연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개인연금을 여유 있으신 만큼 좀 많이 들으셔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차로 복지사회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인연금 어느 정도 내가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의 걱정은 덜었으니 그 이상 좀 더 내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경제적 사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너무 매여 있거나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 오히려 또 그게 건강에 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글쎄요, 뭐 그 병세 호전과 악화는 뭐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박병창 부장님 얘기는 그게 다 심리적인 것도 또 큰 거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투자를 하셔서 건강에 더 악화가 되시면 오히려 안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눈과 투자 뭐 그래 큰 관련 없으니까 그냥 나는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많이 축소됐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요. 위축되시죠. 위축되시고 네. 그런데 뭐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계속 더 많이 만나시겠습니까만은 이 사연을 알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친지 또 지인들이 계시다면 위축되지 마시고 눈이 불편하게 되는 게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호전될 수도 있는 거고 현대의학이라는 게 또 굉장히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주위 분들을 너무 물리치지 마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범진님의 노래를 청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 괜찮아.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범진님의 괜찮아라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오늘 사연 주신 뭐 앞에 소개해드린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괜찮아지시기를 진심으로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진님이 불러드립니다. 괜찮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뭔가 곡 선택이 잘 된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위로라면 위로곡을 제가 괜찮아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가끔은 이렇게 쉬어가면 돼 지나가는 시간의 틈에 지칠 때면 언제나 이렇게 네 손 잡아줄게 그냥 내 어깨 기대 혼자이지 않아도 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네 맘 다 알고 있어 난 네 곁에 있을게 맘껏 울어도 돼 괜찮아 이젠 다 괜찮아 어둠 밤이 지나 이렇게 내 마음에 기대 더는 울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